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김하대 김하대 고기네요. 자, 이분 잘 도시는 분인데. 한번 넣어봅시다. 새끼락발 보고. 굉장히 고수입니다. 승률은 좀 그런데 이분 굉장히 잘 도십니다. 지금 승률은 51%밖에 안 되는데. 마가진 줄하고. 김하라가는 변형포진 넣어볼게요. 장구 부르면 이포를 넘겨서 면포라고. 상이 나서 병을 걸면은 당기는 포진 넣어볼게요. 변형 좌진병. 우포진 되겠습니다. 칠갑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그 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그때가 나이 몇 살이지? 한게임이 그때 굉장히 유명하던 시절에, 한게임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장기를 뚫 때, 지금 가장처럼. 그 당시에 칠갑사라는 닉네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고수셨습니다. 양포분할 하신다는 거고요, 그죠? 제 포로 그냥 넘기고 둘게요. 찾기 확보하면은 상이 뭐 변으로 나가도 되고, 이제 귀상이 이쪽에 나갈 수도 있고요. 양찾기를 확보한다는 거죠. 천천히 가보도록 합시다. 상이 이렇게 나와서 양등놀이면은 병을 중앙으로 당기면서 두드러 할게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을 내렸다. 상이 나갑시다. 이거는 사 내리고 막 합포를 배치한다. 아니면은 차가 올라와서 2선 합차 공격을 해보겠다. 그런 의도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차가 이제 올라서면은 차 같이 올라서면 되고, 아, 이쪽으로 내리겠다, 이런 거네. 상으로 뭐 나중에 양덕 같은 거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천천히 갑시다. 상도 나가주고. 예, 합조라든가 둘 건데, 저는 이제 이쪽 잡아서 이쪽을 나중에 공격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찾기를 일단 확보하셨는데,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상으로 치하고 먹으면 차가 조를 먹고 올라서겠다. 그런 것도 한번 비춰본다는 거죠. 이 상으로 치고 먹었을 때 포로 치면 이포가 넘어서 차를 걸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마로 이길 때린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는 지금 둘 수가 없고. 차가 일단 한칸 올라설게요. 이거는 이제 대차도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일단 뭐 상으로 나중에 치는 타겟도 없애버리고 올려버리죠. 이런 거는 이제 맞으면 나중에 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돌타하는 것도 없애버리고 이거를 당겨가지고 나중에 이쪽 싸움을 붙이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뭐 천천히 계속 가봅시다. 제가 뭐 억울한 건 없죠. 제가 불리한 것도 없고 우수니까 천천히 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공을 내려서 수비를 하면서 둬도 무방할 것 같네요. 당겨버리고 아주 탄탄하게 돕시다. 이 사병이 굉장히 탄탄하죠. 공만 내려서 지금 앙고앙고 하기포로 치하면은 가장 안정적인 행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공 내리고 사놓고 하기포 배치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형태 나오겠네. 지금 뭐 깔끔하게 뭐 대차를 붙이고 둬도 되겠습니다. 대차를 하나 하고 둬도 무방할 것 같고요. 대차를 한번 합시다. 묶인 거 풀어버리죠. 풀어버리고 차가 먹으면 상으로 먹으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병만 좀 해소로 하면 되죠. 이 병이 계속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당겨가지고 대차합시다. 아, 일단 올려가지고 뭐 균형을 좀 맞춘다. 뭐 그런 건가? 지금 뭐다 밀지는 못하니까 그죠? 치니까. 살 올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를 하면은 이 상으로 이길 못 치니까 이걸 계속 밀고 내려온다는 거니까. 대차하면은 상이 먹으면 이거를 밀고 온다는 거거든요. 상으로 이길 못 치니까 상이 빠졌죠, 그죠? 대차되면서 사 올려놓고. 뭐 공도 내리고 수비 갖추면서 둡시다. 답답한 게 없죠. 대차하면은 이걸 밀고 내려오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안응해 주겠습니다. 포가 이쪽 잡아서 이 말을 은근히 노린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조를 열면서 말을 노린다. 차가 올라가서 지키면 되니까 지금은 대합시다. 대해버리자. 상했으니까 대합시다. 조 열면은 차가 올라가서 지키면 되죠. 차가 변으로 빠지면 상달라고 하면 다시 빠지면 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뜨면 되니까 뭐큰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먹고 또뭐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치하겠다는 거니까 올라가서 지켜주고 이렇게 뜬다는 얘기인가?
모르겠네요. 뭔 순지. 아니면 교환? 교환은 먹으면 되니까. 아, 밀고 오신다? 아니, 먹어야죠, 이거는. 뭐 생각할 게 없죠. 밀겠다는 거니까. 빠져서 말하려고 하고. 또 밀겠다. 나도 밀자. 나도 밀고 갑시다. 안 되면. 뭐 공격 가야죠, 저도. 아니, 먹어버리네. 먹으면 되고. 먹었으니 먹어야지, 뭐. 퍼넘기면 되죠. 상으로 막아도 되고. 상으로 막을 수가 낫나? 일단 상이 나가는 게 낫겠다. 공격기물 나가는 게 오히려 낫죠. 상이 나가주자. 폴 뒤로 넘겨도 되는데, 넘기는 수보다 상이 나가는 수로 선택을 했고요. 말을 달라고 왔다고? 말을 달라. 아, 네마가 좋은데. 교환을 하기는 좀 그렇고. 뭐, 도망갑시다. 뒤로 빠져주고 상사 탄다는 건가요? 안전 제일주의로 갑시다. 안전 제일주의로. 사뿐사뿐 천천히. 요거, 요렇게 갖다 붙이고 싶은데. 봅시다. 중앙에 병이 탄다는 애가 굉장히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장군 모르겠다. 그런 의도죠. 장군 모르겠다. 일단 뭐 사모 내리자. 공함 내려가지고 두죠. 먹었으니까 먹자. 뭐 안 먹을 수가 없다. 포를 넘긴다고? 나중에 뭐 맞드는 수 뭐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대체해버리죠. 장군 모르겠다는 거니까. 마가 뜨면은 이제 사로 받으면 되긴 되죠. 형태가 조금 안 좋긴 안 좋네요. 차장 부른 수가 싫어서 대차를 붙였습니다. 차가 빠지면 차가 이제 올라서 가지고 마가 장군을 못 부르게끔 좀 두는 수가 좋지 않나 싶네요. 아니면 뭐 차가 내려와 가지고 대차를 장군을 못 부르게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공수합시다. 대차만 하고 궁만 돌려버리면은 뭐 대국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치하겠다니까 살 올려주고 이제 퍼넘겨주고 마가 변으로 가면서 이 졸놀이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할게요. 이제 이 포를 이제 넘겨야 되겠죠. 치하는 거야 먹으면 되니까 별 수 없고요. 공을 내리거나 하면 마가 치고 먹었을 때 포를 치니까 한 마리 더 죽으니까 그 순을 뜨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포를 이제 넘기고 마가 떠서 졸을 달라고 하고 뭐 이런 진행. 지금 이거 밀고 내려오겠다 이런 것도 좀 있네. 밀고 내려오겠다. 나 퍼넘겨주고 밀겠다는 거죠. 밀겠다. 밀겠다. 내릴게요. 먹으라고 합시다. 먹으면 먹고 포로 치면은 먹고 포로 살을 치겠죠. 아, 포로 살을 치는 게 아니다. 먹겠죠. 먹고 뭐 이 수가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죠? 점수는 좀 오차인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가 떴다. 나 중앙으로 모아주고요. 포를 이쪽 넘겨서 뭐 압박하겠다는 건데 마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거든요. 별 순 없습니다. 포가 뭐 이쪽 말이 잡겠다는 건데 이렇게 가서 공격하도 되니까. 그리고 이 싸움 붙이고 먹으면은 먹고 교환해도 되고 싸움 붙이도 안 먹으면 이렇게 당기는 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 마가 이렇게 변으로 가는 거니까 당기고 뭐 이렇게 둘 것 같은데 졸을 당겨오겠다 이런 얘기고 니는 졸 당기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했네. 졸 당기지 마세요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 병으로 압박을 해야 되니까 마가 졸을 달라고 하는지 이게 뭐 움직이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움직이면서 막을 이겼다 이런 건데 일단 합병해 놓고 당장은 막아 죽진 않으니까 합병해 놓고 막아 뭐 뒤로 빠져서 이게 견마로 가서 나중에 이쪽으로 공격을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뒤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뭐 가도 될 것 같고 천천히 가봅시다.
아, 이거 민원수로 망변한다는 얘기죠. 아, 이러면 이제 포가 이쪽 배치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포가 이쪽 배치해서 상대 공성 라인에 배치하는 게 낫죠. 그럼 이 조르당이 온다는 얘기고. 그냥 빠질게요. 일단 한번 빠집시다. 일단 빠져가지고 응수를 한번 해주고 마가 이렇게 해서 공격 나가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이 조리 지금 당겨오시면 뭐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병이 탄탄해가지고 재장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졸들이 흩어져 있죠. 저는 합병이 돼 있고 상대 마가 이제 사선에 좀 더 먼저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 제 마가 이제 후진 이제 일선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좀 뛰려면 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런 건데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 밀면 뒤로 빠지니까 지금은 밀면 안 되고 마가 나가서 이 독졸 얘 잡으러 가죠. 얘 혼자 있던 애 잡으러 갑시다. 마장 모르겠다 뭐 그런 것도 있네. 마 빠지면 뭐 공 내리면 되니까 별수 없고 가자 나가자 나갈란다 나는 뭐 포 잡으러 오겠다 이런 건가? 여기 나 포를 먼저 넘기죠. 교환 붙이고 이런 것도 좀 있네. 공성 라인에 포를 배치합시다. 이제 밀어야 되겠다. 이제 밀고 와야죠. 포 치겠다. 마포대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밀고 갈게요. 먹으면 먹죠 뭐. 마가 있으니까 나도. 마음대로 해라. 싸움 못 치고. 마로 먹고 갑시다. 마로 먹는 게 낫죠. 마가 뛰어야 되니까. 먹으면 그때 먹으면 되니까 별 수 없고요. 이거를 먼저 먹어주면 안 되죠. 이걸 먹었을 때 이걸 먹는 게 낫죠. 그죠? 이렇게 먹고. 이제 마가 나가야죠. 독졸도 잡으러 갑시다. 다시 제가 마포대도 역전이니까. 마포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마포대를 하면 다시 역전인 부분이라서. 나가자. 나는 나갈란다 이제. 나가자고. 맞고 졸래라 외통수. 이거는 초에서 솔직히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10초 남았습니다. 가츠 마장 외통수. 싸움 붙여야죠. 먹고 마가포로 쳐도 역전이죠. 이거 그냥 마포 먹어도 지금 상대가 못 이깁니다. 먹자 그냥. 그냥 정리할게요. 이게 뭐 두둘 게 없는데. 네. 이게 포를 못 잡습니다. 궁을 돌려버리면은 이분이 이길 수 없는 부분이죠.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둘 부분이 없어가지고 답이 없죠. 이거 한수신만 뭐 무한 한수신만 해도 잘 놓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전하기 위해서 마포대를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붙이니까 이거는 이제 먼저 먹지는 못하거든요. 먹으면 난리 나죠. 먹으면은 포장 부르면서 이거는 장기가 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밀어버리면 답 없죠. 다음에 이 밀면서 통이거든요. 포를 이렇게 넘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이게 다 죽습니다. 다 이렇게 먹어버리면 이게 다 죽죠.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이거 취하셨는데 마로 먹으면서 마가 이제 이쪽이 좀 불편하니까 포도 있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마포대로 쉬워서 잘 놓습니다. 서로 크게 실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게 명국인데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